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양배추를 가지고 양배추 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뜯어서 겉껍질만 좀 느낌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떼 놓겠습니다. 이렇게 배추를 잎을요 이렇게 넣어서 한 번씩 데쳐 주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데쳐낸 다음에는 찬물에 안 담그셔도 되고요. 그대로 그냥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겉잎이 좀 험하고 좀 질긴 거 있죠. 그런 거는 이런 거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겉잎만 좀 몇 장만 떼서 이렇게 담아 놓겠습니다. 물에 안 담가도 돼요. 그리고 나서는 차례차례 넣어서 이렇게 한 번씩 데쳐주겠습니다. 데쳐놓으면 이렇게 담아 놓으면 저절로 자체에서 조금 더 익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차피 푹 끓여서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요. 뭐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쳐만 놓을게요. 데쳐서 담아 놓겠습니다. 돼지고기를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있으시면 갈은 거를 반반 섞어도 되는데요. 저는 오늘 돼지고기만 있어서 그냥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500g입니다. 갈아놓은 걸 샀고요. 냉장실에서 전날 넣어놨더니 이렇게 해동이 됐습니다. 냉동을 샀었거든요. 생강 가루거든요. 마트에 가면 생강 가루가 팔더라고요. 비싸지도 않고 또 두고두고 쓰기 좋아서 제가 한 통 사놨습니다. 후춧가루 좀 넣고요. 소금 약간만 넣겠습니다. 고추장을 이렇게 한 반 스푼만 쓰려고요. 술 종류 있으시면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 대파와 양파를 좀 다져 넣겠습니다. 대파는 한 반 뿌리 정도만 잘게 다지고요. 양파는 작은 거 기준으로 한 반 개만 다져 넣겠습니다. 저는 양파가 굵은 거라서 4분의 1개만 넣을게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실 때는 반 개만 쓰시면 돼요. 생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넣을 겁니다. 이게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넣으면. 양파를 좀 많이 잘게 했습니다. 계란 한 개 넣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수분이 많아서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빵가루나 뭐 식빵 있으면 좀 뜯어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넣어주셔도 돼요. 당면 삶은 거, 그거 잘게 다져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빵가루 한 반 컵 정도 넣었습니다. 저렇게 칠해서 약간 고기가 끈기가 생기게 이런 식으로 좀 돌려가면서 좀 칠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칠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양배추 데친 거를요. 이게 양배추 잎이 하도 커서 뜯다 보니까 이렇게 막 찢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예쁘게 또 싸면은 또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줄기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좀 잘라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소스로는 이렇게 이거 파스타 소스 먹고 어중간하게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이걸로 소스로 만들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소스 없으시면 토마토 케찹이나 뭐 그 토마토 갈아서 그 토마토 소스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두 속처럼 넣고요. 양배추는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돌돌 말아주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요. 요 접혀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궁중팬이나 뭐 냄비 같은 데다가 차곡차곡 담아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물을요, 양배추가 잠길 만큼 딱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요. 스파게티 소스 종이컵 한 컵 정도 될 거예요. 자, 다 넣어주겠습니다. 끓으면서 전체적으로 간은 좀 슴슴하도록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여주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졸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끓였는데 이제 이게 냄비가 뜨거우니까 물이 그렇게 빨리 증발되거나 뭐 없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이걸 먹어봤더니 좀 싱거운 듯해서 저는 토마토 케첩입니다. 토마토 케첩으로 간을 조금 더 해주겠습니다.
이건 없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저는 바질 가루 사놓은 게 있어서 조금만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5분만 더 끓여주겠습니다. 20분 정도 끓였으면 충분히 익었거든요. 이렇게 곱게 담아내겠습니다. 별로 흐트러지지 않고 좋아요. 자, 국물까지 약간 스프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기가 우러나서 국물도 아주 맛있게 잘 됐습니다. 여기 캐비지 롤입니다. 양배추 고기찜입니다. 뜨거운데 맛있어요. 만두 같아요, 만두. 국물까지 맛있습니다.